내 마음에 뭐가 나타나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정확히 아시고. 뭐냐? 왜 참나의 작용이냐? 이게 나잖아요. 나라는 존재감 없이 생각이나 감정, 오감이 존재할 수 있냐는 거죠. 이것들은 다 나한테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.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. 지금 괴롭다. 괴롭다는 게요. 이게 왜 예전 어른들이 그게 실체가 없다라고 하냐면, 괴롭다라는 놈이 나라는 주어가 없이 수로가 존재할 수 있냐는 거죠. 내가 있으니까 괴로운 거거든요. 그럼 이 괴롭다는 것도 뭐에 의존해 있어요? 나라는 존재예요. 슬프다도요, 나라는 존재. 그러니까 괴롭다, 슬프다, 지금 눈앞에 있는 오감, 모든 것들이, 이 촉감마저도,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내 마음에 이 촉감이 어떻게 존재하냐는 거예요. 내가 없는데 촉감이 있을 수 있어요? 많은 분들이 이걸 빼놓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 오온이 허상이다 이런 얘기할 때도 나라는 걸 빼놓고 오온의 허상을 얘기하면 다 허망한 말장난으로 돌아갑니다.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만 오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오온이란 존재는 다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. 고정된 실체가 없다. 이 얘기 뭐냐면 나의 작용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나를 뭐라고 해요? 대승불교에서 공이라고 하는 거죠. 이 자리는 이런 생각, 감정, 오감이 아니라 텅빈 자리거든요. 시공도 초월해서. 그러니까 이 공성의 작용이라는 거예요. 나라는 존재가 애초에 우주에는 시공을 초월한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시공 안에서의 생각, 느낌, 감정들이 존재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, 아니, 그 모세가 여호와 만났을 때 하느님이 어떤 존재인지 물어보니까 여호와가 뭐라고 그래요?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. 그러니까 누구로 인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나다 그래요. 그게 뭐냐면 이 자리, 이 주어 자리가 하느님 자리예요. 나다. 이 신약 성서에서도 예수님이 이 I am이라는 걸 되게 중시해요. 이게 신의 이름이에요. 유대교에서는 신의 이름이에요. 여호와가 I am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든 그 설명할 때 I am이란 말을 계속 써요. 나의 현존을 뜻해요.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의 현존이 아니라 신을 뜻해요. 예수님의 말에서도. 신. 신은요, 그냥 그 주어 자리예요. 현존 자리. 여기에 뭐가 붙어버리면, 괴롭다, 슬프다가 붙어버리면 작은 자아의 작용으로 변해요, 상황이.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할 때 순수하게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고 말하실 수 있게 내가 나만 보고 계시면은 이게 견성 자리죠. 견. 누가 봐요? 내가 보죠. 성, 뭐를 봐요? 내 본성을 보죠. 내가 나를 보고 있으면 그게 견성이에요. 거기에 남이 들어오면, 나 아닌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현상계가 펼쳐져요. 생각, 감정, 오감이 나타나요. 이건 나 아닌 것들이에요. 순수한 나인 것. 내가 나인 것만 보고 계시면 그냥 여러분이 우주의 전부가 돼요. 그래서 이 명상을 하시다가 참나를 보면 내가 우주라는 거를 그냥 그 느낌으로 알아요. 왜냐, 온 우주에 나만 있다는 걸 알아요. 왜냐, 내가 나만 보고 있으니까. 상상을 해보세요. 내가 나만 보고 있으면 거긴 남이 없겠죠. 그럼 내가 우주의 전부가 돼요. 내가 신이고, 내가 우주가 되는 거예요. 이게 가능해요. 만물은 다 가능한데, 이걸 생각을 통해서 의식을 그리 몰고 가야 가능하니까 인간만이 하는 거죠. 동물들 중에도 혹 하는 존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. 좀 영특한 존재가. 결국 뭐, 어떻게 하면 하느냐? 자기 의식을 이렇게 돌이켜보는 존재들은 견성을 할 수가 있어요. 누구나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, 우주의 존재들은.